기관 토픽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한주 동안에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본 종목 리포트들을 골라서 그중에서 한 종목을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의 리포트들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관 투자가들은 넥스트칩, 삼양식품, DL, LG이노텍, 삼성전자, 하이브, SKC, SK하이닉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10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들을 기록하면서 많이 본 리포트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살펴드릴 리포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살펴드릴 종목은 바로 삼양식품 리포트입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제목이 어마어마해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살펴드릴 리포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양식품이고요.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 와중에 마진이 스퀴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해라고 하는 제목을 뽑아놔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1961년에 유지공업과 또 식품 도매업을 위해서 설립됐는데,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99% 이상이 라면 매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 유튜버가 파이어 누들 챌린지를 올리면서 글로벌 흥행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2, 30건씩 외국 사람들이 그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는 챌린지를 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수출 실적이 증가 중에 있고 러시아,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세계 각지에 삼양라면, 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수출이 되고 있고 이 수출 증가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기업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할 2분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2022년 2분기 삼양식품 연결 매출액 기준은 연간 기준으로 33%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분기 기준으로는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추정치를 넘어서는 그런 기록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자, 수출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더 나오죠. 지역별로는 중국, 미주향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6%, 68% 성장하고 있고, 그 밖에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것들도 58%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정한 그 가정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맥분 투입 가격이 30% 올라가고, 또 유지 투입 가격이 50% 올라가고, 그 밖에 부자재 비용도 10% 올라가는 것을 다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1.2%로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마진 스퀴즈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대신증권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곡물 가격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연초 이후 이어진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출 성장세로 전년 대비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밀양 신공장입니다. 밀양 신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원주에 공장이 있었는데 밀양에도 신공장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매출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메리츠증권에서는 최근에 원가라든지 또이 가격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2021년 3분기에 라면 가격 인상 사이클 이후에 오뚜기의 가격 인상 주도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고요.
국내 점유율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유라든지 농산물 등 밀가루를 제외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간 것을 가격에 빠르게 전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라면 수출은 2021년 4분기에 이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가격 인상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최근 원화 가치도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호조를 띠게 되고 수출이 삼양식품의 실적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밀양 신공장의 기대 효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밀양 신공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물류비 절감 및 수출 물량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공장이 이미 적정 가동률을 초과한 상태로 가동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 밀양 공장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원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 캐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밀양 신공장이 들어서면서 충분히 그것을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5월 1일에서 20일까지 국내 라면 수출량은 약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올해 3월 라면 수출 판매량이 7,153만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신공장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족족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면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이렇게 세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만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99.43%가 라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농심은 78%, 오뚜기는 25%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면류 매출액도 적어놨습니다. 농심은 2조 800억 정도 라면에서 팔고 있고, 오뚜기는 6,990억 원, 삼양식품은 6,260억 원.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을 적어놨는데요. 시가총액을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면 매출만 가지고 봤을 때 삼양식품의 이 시가총액이 결코 높은 수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낮은 수준도 아니에요. 적정한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삼양식품에 대해서 나온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은, 예, 지금 살펴드린 바와 같이 대신증권에서는 어마어마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3만 원 잡아놨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원가 부담에도 실적 순항 예상된다.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3만 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 원을 전망하는데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2만 8천 원 잡아놨습니다. 대체로 13만 원 근처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인플레이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마진 스퀴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을 골라드린 그 이유를,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 가격의 전가가 가능하다. 또 환율 상승으로 라면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분기 이후에 밀양 공장 효과가 가시화되면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가 올라간 것을 얼마나 빨리 또 많이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여기저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라면을 만들고 있는 삼양식품은 가장 적정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